안녕하세요. 7주차 직업 선택 전략에 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학생으로서 직업, 진로, 취업, 창업이 왜 중요한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2차 시에 걸쳐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종합적으로 하여 보았습니다. 그 다음 2차 시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직업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특성과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직업을 서로 매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어떤 평생에 걸쳐 여러분이 어떤 진로, 취업, 창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경력 개발, 진로 개발하고도 관련됩니다. 여러분의 꿈이 어떤 식으로 직업이나 취업, 창업으로 연결될 것이냐 하는 그런 것과도 연계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직업에 관하여 한번 선택하여 보고 잠정적으로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과연 이 직업이 나에게 맞는가 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 취창업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진로 설계부터 한 다음에 그에 기초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진로 설계란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기의 분석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흥미, 재능, 흥미, 이것을 찾았고, 또한 여러분의 경험, 능력 등을 가진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의 비전과 가치관을 수립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정철상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진로를 먼저, 직업 선택보다는 진로 설계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진로란 것은 말이 달리는 길, 경력 이력이라고 하고,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 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진로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을 하는 것도, 또 자격증을 따는 것도, 학점을 따는 것도, 또 멘토링을 받는 것도, 이런 것이 일종의 모든 것이 진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디벨로먼트라고 해서 인간이 개인의 어떤 인생 전반에 걸쳐서 추구하는 일의 총체를 경력이라고 하는데, 그 개인의 생애 목표와 균형을 이루면서 외부 환경과 자신을 조율해 가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경력의 어떤 과제를 외부 환경과서 연결해서 여러분의 어떤 경력, 지난해보다 나은 데라든지 좀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어떤 경력 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보다는 진로 설계를 해야 된다. 커리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어떤 직업을 정해가지고, 나는 이 직업을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업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업 생활하는 30년, 40년, 혹은 50년, 6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는 어떤 대학 때 어떤 기초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에 맞는 직업을, 첫 직장을 잘 고른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선택한 직업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어떤 인생 설계, 로드맵에 기초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을 직업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인생 설계, 진로 설계,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 그냥 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로 설계, 중장기적인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또 여러분이 뭔가 열정을 기울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게 앞으로 사회적 요구라든지 거기에 맞는 것이냐, 또 개인의 양심에 비춰서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타협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림, 골, 플랜, 액션,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어떤 성공의 공식을 저는 경력 개발로서 어디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나는 경찰이 되겠다, 나는 교사가 되겠다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 꿈을 가졌을 때 자신에 대한 이 꿈을 일단 드림이잖아요. 드림을 좀 구체화하셔야 합니다. 꿈을 단순히 꿈으로만 꾸면 안 되고 꿈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공부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직업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또그 직업에서 요구되는 게 뭔가 이런 것을 우리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비전. 그래서 맥스웰 박사가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는데요. 맥스웰 박사의 자료를 보시면, 자, 이 자료를 보면요. 존 맥스웰 박사의 어떤 가치카드가 있습니다. 존 맥스웰 박사 가치카드 수업 시간에 제가 배부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면 책임, 성장, 열정, 지혜, 품질, 변화, 효율성, 지위, 진실성, 지식, 용기, 고객 만족, 독립, 헌신, 즐거움, 균형, 다양성, 유산, 충성, 효과성, 신앙, 구조, 체력, 가족, 자원봉사, 단순, 긴급, 또 신뢰, 완벽, 정직, 권위, 금전, 인정, 역량, 공정성, 팀워크, 성취, 창의력,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 잡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뭐뭐뭐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뭐뭐를 하기 위함이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그게 일종의 비전이 되고 그걸 하기 위한 어떤 나의 역할이랄까 그게 미션이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사는 이유, 이 세상에서 내가 이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해서 여러분의 어떤 롤 모델이랄까 이런 걸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셀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셀프 인터뷰. 과연 죽기 전에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한 것은 무엇인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했던 경험은 무엇인가? 100세 노인이 되었다. 손자가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좋으냐, 가장 자랑스러우냐 할 때, 이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장기적인 꿈이 있다면 버킷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이렇게 있다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거죠.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겠죠.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목표가 있으면 방향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드림을 일단 골로 만드는데 골은 이 스마트란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하고 액션 오리엔티드 하고 리얼리스틱 하고 타임리 시간 제약이 언제까지라는 거고 그리고 가능한 숫자로 제시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막연한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천지향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것을 진로 목표로 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잘게 쪼개면 그것이 진로 계획이 돼서 그 계획을 예를 들어 이번 학기에 할 일, 이번 연도에 할 일, 3년 내에 할 일, 5년 내에 할 일, 10년 내에 할 일, 20대, 30대, 40대. 그래서 20대에 꼭 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되고
그런 것이 일종의 여러분들이 쌓으면 진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각종 체험도 하고 현장 실습도 하고 또 아울러 적절한 멘토링이라든지 상담 이런 것을 가이던스, 카운슬링 이런 것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일종의 여러분들 경력 개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직업, 나는 뭘 하겠다. 그것도 좋지만 어떤 직업을 하겠다. 이거 목표잖아요. 근데 목표 이전에 이런 단계를 거쳐보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버킷리스트를 다 적어보고 또 여러분을 자신에 대한 이해, 또 앞으로 미래사에 대한 전망, 또 자신의 비전과 미션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한 다음에 목표를 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도 막연한 것이 아니고 스페시픽, 메저러블, 액션 오리엔티드, 리얼리스틱, 타이밍하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세분화하면 계획이 되고 또 100번의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 액션, 액션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버추 카드라고 해서 미덕의 52개의 미덕 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떠한 것을 중요시한다. 내가 정말 세상이 미덕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덕을 3개 정도 잡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뭐뭐뭐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앞에 맥스웰 박사 했듯이 그런 것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드림, 골, 플랜, 액션, 리얼리티라는 이런 성공 공식이랄까. 꿈을 여러분들이 뭘 했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일단 기록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란 걸 기록하면 그것이 목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이렇게 잘게 쪼개면 그것이 계획이 되고 계획은 실천을 통해서 이 꿈이 현실화되는 과정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버킷리스트와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버킷리스트가 드림이라면 골로 만들고 플랜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이 내용이 예를 들어 전문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어떤 그 직업이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필요한 것은 뭔가면 전문 컴퓨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8가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프로그래머 강제는 영어가 필요하. 영어로 단어가 되어 있으니까 영어를 어떤 식으로 영어 실력을 늘리겠다가 이렇게 영어라는 것에서 8가지 세부 항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체력이 중요하니까 그 체력을 갖기 위해서 내가 8가지를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에서 기획력이랄까 그런 것을 기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좋은 습관 가지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정신력을 어떻게 하겠다. 인간성을 어떻게 하겠다. 컴퓨터를 어떻게 하겠다. 소통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지금 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습관 기록이 이렇게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정 직업, 나는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리 직업에 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직업에서 요구되는 것 등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한번 이것은 일본의 어떤 야구 선수가 이렇게 자기가 어디 프로 구단에 지명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잠정적으로 한번 요걸 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 그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또그 직업이 단순히 어떤 나는 뭘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이런 단계적인 공식이 있다는 것과 또 여러분의 비전과 미션 또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업을 잡자는 것이 직업 선택 전략이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에서도 상당히 우연의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갑자기 되는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업 선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자신의 특성과 어떤 직업에서 요구된 특성을 서로 매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활용해가지고 특정 직업을 나는 되겠다. 물론 목표가 정해진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혹시 그 어떤 직업을 가질지 미확정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미확정인 사람은 앞에서 한 그런 단계를 거쳐서 단계를 거쳐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 잠정적으로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만들어 보면서 내가 과연 이 직업에 맞나 안 맞나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전반 계획을 쳐서 자기 왜 취창업이 왜 중요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또 직업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잠정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창업을 할 것이냐, 취업을 할 것이냐, 또그 장직이라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단 그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내가 그 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직업보다는 직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과정 이런 것이 여러분이 굉장히 성공적인 취창업을 위해서 이런 단계를 꼭 거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다음 주는 중간고사인데요. 중간고사 이전에 이런 과정을 한번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